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악산 구독수입니다. 뿅뿅.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 네가 한번 다시 여쭤봐봐.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마이크 두둥. 여러분, 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구독자 10,000명 달성 축하 선물로 요 박스 앞에 있는 거, 여기 오리목하고 아이들 좋아하는 개껌 그리고 황태추, 요거는 시쭈 뚱이 엄마께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요 우체국 택배로 온 거는 종종 사료 선물 또 간식 선물 이렇게 보내주시는 노지고님께서 따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양이 뭐 어마무시하네요 지금. 다들 좋습니까? 자, 기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자, 숙희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어휴, 감사합니다 했어. 사랑이도 감사합니다 해야지. 알았어. 그러면 우리 간식 한번 먹어볼까? 감사한 마음으로 로지고님 그리고 스쭈뚱이 엄마님 모두 감사합니다. 아이들 잘 먹일게요. 빨리 하나만 먹으면 섭섭하잖아, 그제? 하나 더 먹어야지, 빨리. 해리. 코코. 니케. 니케 여기서 열심히 먹고 있구나. 니케는 커가지고 저거 조금 먹는데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잘 먹고 있네. 그 다음에. 두산 세라 사랑이 아야 놓아, 잘 받아 놓아. 어디갔어? 없어졌네. 오호, 잘 받았어. 지나하는 것 허스키. 오호, 나이스 캐치. 자, 간식은 또 간식대로 이렇게 아이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게 간식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후원은 후원대로 아이들하고 여기 지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돈이 들어가는 곳에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나 저나 불과 한 두 달 전에 비해서는 아주 안정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할게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항상 비가 그치면 아이들 어차피 바람 쐬러 좀 잠깐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싹 나왔는데 그때 딱 때마침 또 간식 선물이 도착을 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요번 비 그치고 나면은 또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선한 날씨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잘 즐기고 있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려고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로지고님하고 시주 뚱이 엄마님께 받은 선물 또 이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간략하게 하루 근황 알려드렸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